메디톡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메디톡스 신규 종목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? 네, 메디톡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위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는 굉장히 큰 그 보톡스 그리고 필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문 업체이죠. 지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지난달 9일 정도쯤에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다는 큰 상승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냐면요. 그 엘러간이라고 이제 미국 제약사에 이 메디톡스에서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세계 최초의 액상형 보톡스인 이노톡스가 그 엘러간 쪽에 작년에, 2013년도에 기술 수출이 됐었는데, 기술 수출이 된 이후에 그 엘러간에서 이노톡스에 대해서 FDA 에 대한 계속 그 임상 실험을 계속 진행 중이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FDA 3상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그 FDA 3상을 이제 그 엘러간 쪽에서 올해 안에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엘러간의 발표가 있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. 그러나 보였으나 지금 현재 주가는 이때 상승했을 때 그 출발점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이것은 현재 주가가 그 이노톡스의 그런 이제 엘러간 3상, 엘러간에서 추진하는 이노톡스의 FDA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소멸된 그런 주가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엘러간향 기술 수출 불확실성이 일단은 한꺼풀 제거는 된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올해 안에 이제 FDA 3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으나 그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을 두고 평가를 해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. 3분기 역시 역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. 이 부분 좀 뜯어서 본다면은 국내형 매출이 지금 현재 좀 정체를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매출 부분에 대한 캐파 같은 경우 이미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그 위시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 부분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매 분기마다 10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순환 중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상 최대치 실적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. 또한 내년부터 이제 제3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게 될 텐데요. 제3공장에 이제 토탈 캐파를 보면은 약 1조 정도의 캐파를 그런 부유한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해양 초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실적 또한 계속적인 순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.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해서 이제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이제 그 보톡스 제품인 코어톡스가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현 주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현 주가 수준은 이제 12개월 포워드 포로 약 34배 정도가 나오는 수준인데요. 34배라고 하면은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이제 2013년도 엘러간 관련한 기술 수출 이벤트가 처음 이제 떴을 때에 그때 퍼밴드가 60배 이상까지도 이 종목 같은 경우 기록을 썼습니다. 근데 뭐 엘러간향 그런 기술 수출 이벤트가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지금 FDA 3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로 60배까지 기록을 했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현 주가 수준 34배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단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사고주 무적정 뭐 포 60배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자리에서 주가 흐름상 박스 플레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박스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박스 상단 한 49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 주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은 40만 5천 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밀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